안녕하세요. 오늘도 손 떠는 여자와 함께 포크아트 소품을 이용한 포크아트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요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하나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뭐 하나만 하는 게더 깨끗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양쪽에 다 그리냐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 다른 색감을 사용하면 아 오늘은 쿠쿨하니까 이 색이 더 좋아. 그럼 이 색으로 이렇게 장식해도 되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모르시는 분한테는 아 요런 색감으로 하니까 아 요런 색이 나오네. 아 다른 색감으로 했을 때는 어떤 색감으로 또 예쁜 그림이 그려지지? 어떻게 보여지지? 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소품을 한쪽과 뒤쪽 면에 다른 색을 사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용한 색깔은 이거는 이제 핑크색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다가는 제가 다른 색, 퍼플색을 사용해 볼게요. 근데 좀 진한 색감들이 좀 눈에 잘 들어오고요. 눈에 잘 들어오고 또 빛이나 또 조명빨을 좀잘 받긴 해요. 강한 색감들이. 그래서 포크아트에는 강한 색감을 좀 자주 사용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색감들을 쓰면은 화려해 보이니까 좀 선호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른 그림을 그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합을 여기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또. 요번에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예, 저와 함께 그려보도록 해요. 꽃 그림 순서는 많이 해봐서 다 아시니까 제가 편한 대로 놓고 좀 할게요. 이게 유리이다 보니까, 아마 포크아트를 그리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아, 유리하고 나무하고 종이에다 그리는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 이거는 엄청 잘 나가요. 색감이 쭉쭉. 아, 제가 백합이라고 그랬나요? 아, 저는 왜 이거를 백합이라고 그럴까요? 카라입니다. 카라꽃. 아, 죄송합니다. 꽃을 하도 그리다 보니까 제가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카라꽃이에요.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 이런 요령도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꼬부려트리는 곡선 있게 그리는 거 자연스럽게. 여기다 그려볼까요?
또이 색감하고 이 색감하고 다른 느낌이 맛이죠. 예. 여기 수술에는 제가 화이트를 해볼게요. 화이트색으로 해봤어요. 그다음에 뒤에처럼 꽃잎. 유리에다가 그리면은 종이에다 그리는 것보다 훨씬 늦게 말라요. 하시고. 이렇게 입이 꼬불탕꼬불탕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화려하죠? 이거 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 내가 모양을 좀 색다르게 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바로 그려도 상관없고, 지금 이게 강화유리라, 예. 유리는 막 비치니까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꼬불탕꼬불탕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끊겼으면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하다가 또 끊겼다. 그냥 위에다가 또 덧칠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얘도 이 정도 선이면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또 보라색, 퍼플색하고 또 다른 느낌의 소품이 나오죠. 퍼플색, 여기는 핑크색.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핑크색이 네, 어울리네요. 이렇게 놓고 장식품으로 놔도 참 이뻐요,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밤에 조명 불 켜잖아요. 예, 불빛에 의해서 이게 마감재를 발라놓으면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포크아트의 묘미예요. 제가 지금은 마감재를 안 발랐거든요. 언제 한번 또 마감재를 제가 바르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마감재를 지금 바르면은 이 포크아트한 이런 게다 없어져요. 그래서 마감재는 적어도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감재를 거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토분에는 마감재가 오히려 독이 되니까 사용을 안 했었고요. 이런 데는 마감재를 해주면은 더 포크아트 그의 이 카라꽃이 더 반짝반짝 빛나죠. 뭐이 자체도 유리라 빛이 나서 별로 뭐 화면상에는 그렇게 뭐 뚜렷한 그런 걸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집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은 아, 요런 맛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싱크대 속에 처박혀 있는 이런 소품들을 꺼내셔서 지금까지 저랑 함께 한 꽃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저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유리 같은 용기가 있으면 한번 꺼내서 그려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양철을 했었잖아요. 양철할 때와 유리할 때와 나무할 때와 또 종이에다 그릴 때와 다 달라요. 천에 그릴 때와. 근데 기본 꽃 연습만 충분히 되면 내가 그리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남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리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아, 유리 때는 이런 게좀 느낌이 다르구나. 뭐 이런 거 느끼면서 이제 그리게 되고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엔 여기 이렇게 했었고요. 핑크색으로. 이번 시간에는 카라를, 이렇게 퍼플색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쁘게 봐주셨다면은요. 맨날 하는 말, 끝인사,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